심수련과 로곤의 재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기다렸던 베로나와 주석훈의 만남.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0화 예고편에서 나온 두 사람의 장면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다시 시작되는 두 사람의 전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로나를 찾아온 석훈이로 보였는데요. 석훈이는 로나에게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오랜만에 로나 앞에 나타난 석훈이는 로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 걸까요? 해당 장면 이후 어딘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석훈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혹시 오윤희가 살아 돌아온 건가? 엄마와 마주한 로나를 보고 있는 건가? 안쓰러워하는 석훈이의 표정을 보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뜬금없는 전개라 생각해 오윤희가 아니라면 누구와 마주한 로나를 바라보는 걸까?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든 궁금증에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9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다시 생각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하윤철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로나를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하윤철. 로나가 들어간 이후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자격 없지만 한 번은 네 아빠 노릇할게 라고 말하는 하윤철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로건을 찾아간 하윤철. 부탁 하나만 하겠다며 로나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 담긴 통장을 로건에게 전달하는 하윤철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윤희 위해서 주단태랑 천서진을 무너뜨리는데 내 인생을 걸 겁니다. 그게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윤희 복수, 내 손으로 꼭할 거예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로나 부탁해요. 로나 옆에 끝까지 있어줘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비장한 모습의 하윤철이었죠. 이후 천서진, 주단태 엿먹이기 작전이 시작됐고 그 어디서도 하윤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화 예고편, 헤라펠리스 안으로 잠입한 듯 보이는 하윤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든 하겠다던 하윤철이었기 때문에 주단태나 천서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 듯해 보입니다. 이 상황을 앞에 석훈, 로나 장면과 이어붙여 생각해 본다면 로건의 부탁으로 로나를 데리러 온 석훈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같이 갈 곳이 있다 했던 게 알렉스의 별장이라 예상해 볼수 있겠죠. 불안합니다. 물론 하윤철이 위험한 상황이든 위험한 상황이 아니든 로나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을 로건이었겠지만 로나를 지켜보고 있던 심수련이 있었는데도 굳이 별장으로 불렀다는 게 왠지 찜찜한 상황이죠. 아마도 로나 혼자 있기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나 하윤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사망플래그 뿜뿜 하던 하윤철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로나를 별장으로 피신시킨 이후에도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주석훈.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